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제 일요일엔 무엇을 했나요? 아인슈타인이 한번 말해볼래? 어제 저는 책을 읽고 또 계속 책을 봤어요. 참, 아인슈타인 똑바로 다시 한번 말해볼래? 책 보고 또 피 안 웃었어요. 아인슈타인 머리 이상해요. 폭탄 맞았나 봐요. 오빠, 뭐해? 과학책 읽고 있어. 그게 재밌어? 응. 아인슈타인, 선물이다. 뭐예요? 나침반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좋아요,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아무도 안 건드렸는데 이 바늘이 움직이죠? 신기하지? 나침반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이었어요. 그의 생각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자그마한 바늘. 꼬마 아인슈타인은 신기한 나침반의 비밀에 마음이 들떴답니다. 나침반이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것처럼 우주도 언제나 우주를 이끄는 어떤 법칙이 있지 않을까?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법칙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빠, 수학 문제 또 내보세요. 19 곱하기 19는? 361. 아니, 넌 어쩜 그리 빨리 계산이 되니? 또 내보세요. 그만하자. 아빠도 이제 쉬어야지. 아빠! 왜?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어떻게 어둠이 오는 거예요? 태양광선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빛을 따라 여행하면 우린 어떻게 될까요? 글쎄, 넌 참 어려운 질문만 하는구나. 그건 학교에 가서 물어보려. 학교는 재미없어요. 아인슈타인은 천재일까? 보통 아이들과는 너무 달라. 아인슈타인은 천재일까? 수준 높은 질문만 하네. 아인슈타인은 천재일까? 수학 문제 풀 땐 행복해 하네. 아인슈타인은 천재. 생긴 것도 참 천재처럼 생겼어. 알베르트, 바이올린을 배우는 게 왜 싫은 거니? 매일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하고 기계적으로 연습하는 게 싫어요. 엄만 네가 바이올린을 배웠으면 좋겠구나. 난 수학 공부나 할래요. 그럼 이 노래는 어때? 모차르트의 곡인데 어때? 듣기 좋지? 좋아요. 이 음악은 누가 작곡한 거예요? 모차르트? 모차르트? 그래. 너도 바이올린을 잘 다뤄서 이 모차르트를 한번 연주해보고 싶지 않니? 해보고 싶어요. 바이올린 주세요. 자, 한번 해보렴. 아인슈타인은 어른이 되어서도 꾸준히 바이올린을 연주했답니다. 풀었다! 뭐가 오빠? 풀었다고! 뭘? 야! 복잡한 과학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방금 풀었어! 뭐? 연주를 하면서 문제를 풀었다고? 연주를 하다 보니 복잡한 문제가 풀려버리네. 영감이 떠오른 거지.
못 풀었던 문제 바이올린이 풀었네. 신기하다 신기해. 모차르트 음악은 아름답고 위대해. 위대하고 위대해. 머리 싸매고 생각할 땐 안 풀렸었는데 풀렸구나 풀렸어. 어려운 문제. 야, 역시 오빤 천재야. 영웅관? 할아버지를 말하는 건가?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영감이 뭐예요? 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부르실 때 영감 하고 부르시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영감은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갑자기 문제의 답이 떠올랐다는 말이지. 이야, 진짜 대단하다. 아인슈타인은 진짜 천재였네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곧 그분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되었어. 그래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다니셨어. 아인슈타인 박사님, 오늘은 어떤 것을 강의하실 건가요? 네, 먼저 바이올린부터 연주하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 우주공간이라네. 우주공간 우주공간. 오늘 강의 내용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고도 어려워. 우주의 비밀 생각할수록 재밌어. 재밌구나 재밌어. 신비한 우주. 그런데 바이올린은 매번 그렇게 가지고 다니시나요? 네, 전 음악을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사진 한 장 찍을게요. 네, 좋아요. 네. 난 궁금한 게 생겨서 창피해서 다 안 물어봤었는데. 나도. 그런데 앞으로는 아인슈타인처럼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 물어보고 알 때까지 공부하고 그럴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아인슈타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건 천재이기 때문만은 아니야. 궁금한 것은 그냥 지나치지 않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공부한 끈기와 노력 때문이지. 우리 파니 친구들도 잘 알겠죠? 궁금한 건 끝까지 알려고 노력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 잊지 말아요. 그럼 우린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